오늘 오시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준비했어요. 물론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돈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싸가머니 받아? 권능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라는 말씀으로 낙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는 모르지만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몰라. 내 마음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아.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오늘 다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는 거야. 베드로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왜요? 예수님을 배반해버렸는데? 맞아. 깨닫자. 회개. 검사님 아까 설교 들어서 하는 얘기야. 나한테. 근데 저는 베드로에게 가야베뜰에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떤 소재가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 베드로가 무슨 얘기야? 나는 예수 저 사람 모르는 거야. 잠깐만.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죠?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거짓말하게 되고 있어. 문제 그거예요. 깨어 기도하면 목에 칼이 들어도 진실을 말해. 주님이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게끔. 아니 내가 처음 들었던 교회, 내가 좋았던 목사님,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험 들어 아홉 번 성전을 믿는 것은 저는 원인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베드로는 거짓말했어요. 기도하지 않았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다가 베드로 보내. 아니 맞아, 이 사람 예수 똑같은 사람인데. 베드로 두 번째 다시 말합니다.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아니 한 번 거짓말했는데 두 번째 또 거짓말이니까 전 내 나름대로 생각할 때 아하, 베드로가 두 번째는 거짓말 아니다. 베드로가 나 저 예수 맹세하지만 나 예수라는 이름을 몰라. 그 말이 맞아. 만약에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배반했을까 안 했을까요? 못했겠지.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거야. 아, 저 사람이 3년 다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는데 막상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 이 모습은 아닌데. 그렇죠? 처음은 거짓말했지만 두 번째는 예수를 진짜 모를 수도 있었겠네. 다시 세 번째 질문합니다. 또 똑같은,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 베드로 이 사람도 같은 당인데. 그때 베드로 세 번째 말할 때는 뭐라고 그래?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세 번째 말하면 환경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믿습니까? 목사가 환경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 권사님의 환경을 이기지 못해요. 말로 나 은혜 말하면 은혜가 없어요. 환경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뭘 받으라고? 뭘 받으라고? 뭘 받아? 돈 받아? 떡 받아? 고사리 나물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니까 주님을 다 배반했다는 거예요. 목사 성령 받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권사님 성령 받지 못한 권사님들 교회 배반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집사들 배반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인간의 힘으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공급해서 하는 거지. 사람이 무슨 힘으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의로울 것 같아. 깨끗한
됩니까? 깨끗해요? 아니요. 저를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깨끗하시냐고 물어봐 시작. 아 물어보는데 왜 또 안 물어보래? 목사님은 깨끗하세요? 물어봐 시작. 그래 왜 어떨래? 나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 성도님 목사님은 깨끗하세요? 아니요. 나도 싫은 사람 싫어. 나도 목사지만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 나도 목사지만 잘 나갔으면 좋겠어. 잘 나가고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잘 나가면 잘 나가는 거예요. 일단은 이랬든 저랬든 나에게도 허물이 있을까 없을까? 난 허물이 있다. 지금까지 걸었던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걸어온 이 발자취도 보면 나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믿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성령 성령 하면서 은혜 은혜 하면서 은혜를 진짜 사모하느냐 성령자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또 다른 거지. 말은 하지만 말 바빠서요. 그럼 여기 안 바쁜 사람이 왔는가? 아니요. 다 바쁘고 다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저는 이 저녁 시간에 여기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우리가 아는 말씀은 사도님 2장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 한 말이 뭐냐면 야! 성령을 뭐요? 성령을 받으라. 그럼 예수님 성령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 어떻게 받아요?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말하지 말고 성령 받을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지.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니까 성령 불러 가지고 성령 죽이 있더라고. 저기다 성령 죽이 있더라고. 불낼라고. 주님이 많은 제자들이 본 앞에서 공중에 들리면서 올라간 것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었어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아니 거기서 주님이 궁중에 올라갔는데 아 이게 너무 좋다. 주님이 승천하실 곳이야. 근데 주님께서 네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어떤 뭐 글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처라고 되어 있고 평강의 집이라고 되어 있고 분명히 예루살렘은 하나님 임재한 곳이야. 근데 예루살렘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도 의미할 수 있어. 왜 성전이었습니까?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민들 진짜 은혜 받고 싶습니까? 은혜 받고 싶어요?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하냐면 옛날에 기도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았을까 안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기도원에 매번 올라 기도원에서 살면 돼 안 돼? 은혜 받았으면 말대로 주님 말대로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받으면 주님이 여기가 좋다 좋지만 너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말씀하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은 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났든 못났든 내가 어느 교회 소속했다면 하나님 뜻이 있어 거기 보낸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내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중 잘 섬기고 교회 분란 일으키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화목하는 성도로 간다면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게 상 보여주겠어요. 난 부어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고요. 믿습니까? 아멘.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밖에서 하나님 중심, 성령 밖에서는 예수님 중심, 성령 밖에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성령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받지 않으면요. 죄송해요. 우리끼리는 목사님, 우리끼리는 권사님, 우리끼리 장로님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 받지 않은 장로는 주님도 괴로워해. 아멘. 주님도 괴로워. 성령 받지 않은 권사님들 목사님도 괴로워해.
부상 삐져가지고. 목사님한테도 할까요? 아니요. 우리 권사님 다섯 분 계신데 죄송합니다. 하나님도 배워요. 하나님도 배워요. 아우 저거를 내가 아니 저거를 잘못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지. 하나님이 잘못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해야지. 전일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들이요 우리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이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권사님 성도님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유미숙 교사님이 딱 아픈 사람 듣고 김치의 성도 일로 와봐 웃지 마, 실실 웃지 말고. 앙수했더니, 앙수했더니 웃음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 아픈 게 고쳐졌어.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 간증이에요. 15번 수술했어. 아니, 그 15번 수술했는데 수술도 15번이지만 앙수해서 고친 것도 15번이에요. 우리 권사 아픈 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다 죄송해요. 이런 편에서 거의 돌아가시는 모습으로 봐.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우리 못 살 것 같아. 권사님 지금 거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 무슨 얘기예요? 지금 헌금할 사람 없어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돌아가시면 헌금 못 가요. 솔직한 얘기지. 이 큰 교회를 운영하려고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헌금 내주시고 성사주셔서 회복 내주면서 바로 뚝 떨어져. 나는 권사님 돌아가시지 말라고 헌금 때문에 돌아가지 말라고. 그 놀라운 것은 그리고 우리 권사님 먼저 기도해. 났어 안 났어 권사님? 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한 번의 간증이 아니라는 거야. 한 번의 간증이 아니라.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건 내가 건갈채요. 혼자 죽을 것 같아요. 저를 무슨 우리 권사님 저를 자기 동생같이 취급하려고 그래. 할렐루야. 그건 다 좋아. 이랬더니 왜 이 말을 하냐면 성령 받지 않고는 내 마음이 은혜울 수가 없다. 분명히 사도적 8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누구에게? 너에 있는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만든다고?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 받아서 뭐해? 권세 받아서 장사해? 네? 아니 하늘의 권세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일꾼 되라는 거지.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는 사랑하는 기한 믿음의 우리 모든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제 고난 주간 지나서 뭐잖아 성령 강림길이도 오고 주님은 이렇게 하면 성령 받으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라.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뭐합니까? 거기서 몇 날이 못 돼 성령이 임할 테니 거기서 뭐하라고?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뭐 같아요? 기다리는 거. 아이고 저기 정답 나왔네. 필리핀 선교를 갔더니 박상학인가에서 폭폭 떨어진 데 갔더니 거기 갔더니 필리핀 사람이 그러다 빨리 나 그 처음에 저게 원주민 말이냐 했더니 빨리 닭살 먹으라 이거야. 빨리 와서 왜? 한국 사람은 빨리 먹고 빨리 뭘 누가 쫓아온다고 빨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 별명이 빨리빨리야. 어디서 왔어? 코리아. 빨리 맞아. 미치고 환장한 내가 봐도 우리 성도들도 가장 내가 보기에는 가장 약점이 뭐냐면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리면 화를 안 낼 수 있잖아. 기다리지 못해서 여기까지 나오니까 화를 우리 사랑 귀한 믿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뭐하고 있어라? 좀 기다려봐. 좀 기다려. 아, 성령이 언제 오는 거야? 몇 시에 오는 거야? 그건 나도 몰라. 분명히 그건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그건 오직 아버지만 알아.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은 알겠어요? 나도 몰라. 오늘 이 밤에 사랑 귀한 믿음의 성님이 성령이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오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힘들지만 인내를 찬양 불렀어요. 몸이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인내하며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성령 크게 받는 게 아니라 잠자고 기다리고 있어봐.
주님이 때가 되면 성령을 부어 주실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다녔잖아. 이 집도 갔다가 저 집도 갔다가 40일 동안 많은 사람이 자기의 살아나심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에 승천하셨잖아. 그리고 하신 말씀이 몇 날이 묵대어 성령이 올 테니까 기다려 그랬잖아. 며칠 기다렸죠? 며칠 기다렸어? 1일, 2일, 3일. 부활하셨어. 10일 기다렸어. 10일째 주님이 승천한 지 10일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자, 잘 들었어요. 그들은 뭐 하면서 기다렸죠? 14절을 보면 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더라. 믿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믿음의 귀한 식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의 성령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간증하고 시간 때문에 마치겠는데, 제가 모레네라고 하는 교회, 그 동네에 은작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전도사 때 신학교 2학년 때 거기 전도사로 막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거기서 한 그 당시 5만 원인가 얼마가 사이가 우리 집사람도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들 둘이서 회수금 끊고 커피 한 잔 마시면 5만 원 다 날아가는 거야. 왜? 11조 떴지. 감사금 떴지. 못 떴지 하니까 3개를 11조 오니까 5천 원 떼지. 거기 또 교회 건축원에서 건축비도 5천 원 떼지. 뭐 감사금 뭐 매주 할 거 5천 원 떼니까 15,000원 날아가면 3만 5천 원 가져서 우리가 사람들 신혼해. 근데 거기 목사님이 삼각선 기도원으로 청년들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라. 기도하러 가라는 거야. 근데 갓 신병 전도사가 뭘 알겠어. 가니까 가는 거지. 그래서 삼각산이 각성으로 와서 그랬더니 한 청년에게 물어봐. 전도사님, 산에서 기도하면 귀신이 많겠는데요? 올라가기도 전에 귀신 얘기하고 있는 자식이. 응? 그래서 내가 그 전도사니까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수 없잖아. 마, 산에 물론 귀신이 많아서 기도 세게 해. 기도 섣불려면 귀신이 확 잡아먹어버려. 그러니까 기도 세게 해버려.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또 전도 들은 건 있어. 제가 뭐 귀신을 만나봤어, 뭐 접해봤어, 그분하고 다녀봤어. 나도 모르는 거잖아 귀신은. 근데 그 애가 딱 올라가더니, 그럼 전도사님 귀신이요? 그럼 어떻게 애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야, 너는 여기 교회 다니는 그것도 모르냐? 귀신은 어떻게 쫓아야 돼? 몰라? 똑같네 그 청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야, 이 사람아! 마귀 새끼를 예수는 물리치는 거야!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아멘! 그랬더니 아, 예수 이름이면 물러가는군요? 응, 물러가라! 이제 다 와서 그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는데 이 자식이 오더니, 근데요 전도 또 한 가지 궁금한데 뭐 말해봐! 그랬더니 근데요 갔던 마귀가 다시 오군요. 왜? 산이니까 널렸으니까. 그게 얘는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야! 왔으면 또 예수를 물리쳐! 그래서 딱 올라가서 자리를 깔아주고 야 너는 여기서 짝져서 이 짝져주고 있는데 이 자식 겁나게 선 잠깐만요. 근데 마귀가 또 오면요. 야, 마귀는 예수를 물리치려니까. 그러니까 이 뭐 이상한 느낌 있으면 일단 예수를 불러가라 해!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떠나는데 근데 잠깐만 전도사님 옆에서 같이 하면 안 돼요? 제가 무서우니까. 근데 사실 나도 무서웠거든. 나도 전도사 때 내가 무슨 간이 크다고 나도 어디가 따로 안다는 게 사실 겁나긴 겁나서 그래서 저 자식들 불려줘서 같이 하면 좋은데 전도사 세면을 그럴 수도 있군들이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옆에서 할까? 그랬더니 근데 전도사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귀신이 또 묻는 게 이 자식이 장난치나? 마귀도 바빠 인마 세 번 이상 안 와! 그래서 우리말에 삼세 번이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 그렇구나. 마귀도 바빠 세 번밖에 안 오는구나. 근데 내가 목해보니까 마귀가 다섯 번이야. 마귀 세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있으나. 그래서 그 친구 이름 잃어버리나 평근이야. 내가 걔 이름을 안 잃어버려. 평근이야. 표시야. 특이 이름. 그래서 옆에 해놓고 너 여기서 하여간 이상하면 예수를 물리쳐라. 그리고 나 옆에서 떨어져 있네. 이 자식이 딱 앉더니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러더니 난 앉으려고 하는데 벌써 이 자식이 물 물리치고 있어. 마귀를 물리치고 있는 거야. 예수 여러분 물러가! 물러가! 그러니까 나는 겁이 덜컹 난 거야.
아니 앉자마자 마귀가 이 얘기 덤벼들었으면 이게 지금 마귀 굴이잖아. 그 나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게 걔 때문에 기도한 거야. 걔가 굴리지 마귀가 나한테 뭐 어떻게? 그렇잖아. 생각을 해봐. 그 마귀 그날 주여 아버지 저 마귀 나에게 오지 말게 죽었어. 어차피 저놈한테 갔으면 저게 붙어있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셔. 그렇게 하진 않았어. 목사가 그렇게 만드지 전도사가. 이거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자다 막. 근데 웬걸? 이 자식이 뒤집어진 거야. 아버지 방언이 터진 거야. 라라라. 전도사도 못하는 방언이 터져버린 거야. 이러면 아니 난 뭐, 내가 몰라가지고 이거 뭐야? 갔더니 이만 아발라라 가발라. 참나 기가 차가지고 그렇게 좋아해? 전도사도 못 받은 방언 청년이 그날 받는 거야. 내가 이 말 왜 하는지 아세요? 방언 받는 과정을 보니까 과감한 하나님은 별걸 다 가지고 방언 역사라는 거야. 이놈이 나무 밑에 들어가서 무서우니까 펄떡펄떡 뛰다보니까 나뭇잎이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를 불러가자. 내가 그랬걸랑 세 번 물리쳐서 안 물러가면 성령이 오신 거다. 그렇죠. 세 번 해서 그래도 안 물러가면 성령이었으니까 성령이 오셨다고 받아들이고 성령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아는 게 듣고 이제 성령이 왔다고 날치들이 아바다 바다 팔락한 바다 말싸. 내가 이렇게 때리 나한테 욕하는 이 새끼 놈이 기도하라고 쳐다보니 또 이런 거 같아 나한테. 걔가 방언 받았어. 가서 보니까 이놈이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멀지. 청년은 방언 받았는데 전도사는 기도 한마디 못하고 벌벌 떨다가 내 눈에 쳐지니 한심도 하고 이게 전도사 시절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라 자꾸 따라하지 말어. 전심으로 그 청년은 무서웠으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네. 그죠? 네. 진실한 기도. 진실하게. 권사님한테 진실하게. 청년은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사를 가르쳐 주는데 겁나고 두려우면 예수 이름을 외쳐라. 마귀는 떠나는 거다. 세 번 외쳐 안 떠나가면 그게 꼭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번째는 성령으로 받아들여라. 그랬더니 전도사 말 앞에 모은 거예요. 순종하는 거잖아. 성령 역사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날 모여서 저들이 저녁 기도에 있으다가 성령 받으신 것 같이 이제 우리는 물론 성령 받으셨지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성령 받았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았더니 안수 기집 도망가는 거예요. 성령 받았더니 병과 떨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시대에 이것을 외치자고 저희는 모이지. 한때는 70년, 80년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그 말했지만 여기서 모처럼 우리 성도들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 철학을 해봅시다 하는 첫날에 청년 때 임했던 성령의 열기가 그 첫날에 나에게 임해버렸어요. 난 아무 철도 없이 청년 때 산에 올라가 하늘 쏘면서 손 들고 기도했을 때 손이 막 이만해지더니 막 이게 떨리기 시작한데 이 손이 온몸을 다 체험을 하셨을까. 28살 때 성령 체험했던 그 체험이 70살 돼서 그때 그 성령 체험 보고 내가 울고 울고 지금도 사모하고 지금도 내어달려면 그 성령님이 오시는구나 믿으면 우리가 너무나 안일한 신앙생활했다는 거야. 너무나 고급스러운 신앙생활했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던 빈도 한 장만 있어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수치로 부용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가다가 내려서 무릎 꿇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아무쪼록 이 기야만이 이미 하나님이 역사는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어요. 역사는 하셨어요. 아멘. 성령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사시고 성령을 받으려면 조금 한번 기다려보시고 이
인내된 것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다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꼭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아름다운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